안녕하십니까. 골라컴 편집장 알팀입니다. 지난 28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포항과 인천의 K리그1 1라운드 경기가 열렸는데요. 포항 원클럽맨이었죠. 김광석 선수의 인천 이적으로 일명 김광석 더비라고도 불린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포항이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저는 이 경기에 다녀왔고요. 포항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전 인천의 아길라르에게 먼저 한 골을 내주자 후반에는 이제 포항의 김기동 감독이 다양한 선수 교체와 포지션 체인지로 경기를 결국 뒤집어 버렸는데요. 특히 이제 신광훈 선수는 측면 우측 풀백으로 활약을 하다가 중앙으로 자리를 옮긴 후 동점골을 뽑아냈고 강상 선수는 왼쪽 풀백과 최전망을 오가면서 공수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날 강상우가 김기동 감독 전술의 키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독의 위치 변화 지시에 100%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강상우는 4-2-3-1 포메이션의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지난 시즌 도루망다운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며 상대를 위협하기도 했고 수비에서는 영리한 플레이로 상대 선수의 경고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반이 끝나갈 무렵에는 세컨볼 경쟁에서 이겨내며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내기도 했죠. 후반 초반에는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이승모의 헤더를 보았는데 그게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동점골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포항이 또 첫 골을 뺏어갔습니다. 자, 예리한. 자, 여기에서 프리킥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잘라 들어가며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는 또 이제 골대가 버텨주고 있네요. 꽁충 뛰면서 김기동 감독은 후반 선수 교체를 통해서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 그리고 변함성한 전술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후반 10분 오범석과 이승모를 빼고 전민광과 고영준을 투입했는데요. 고영준은 이승모 자리에 들어갔지만 전민광은 우측 풀백으로 투입이 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신광훈이 오범석이 나간 중앙 미드필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4분 뒤 이 신광훈 선수는 동점골을 뽑아내며 주 포지션이 아닌 자리에서도 자리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슈팅을 때렸는데 또 본의 아니게 김광석 맞고 또 굴절이 됐죠. 김광석 맞고 방향이 살짝 굴절되면서 네. 이태도 방향. 김기동 감독은 후반 18분 최전방의 팔라시오스를 빼고 호주 출신 수비수죠 그랜트를 투입했는데요. 그랜트는 강상우가 뛰던 왼쪽 풀백의 자리를 했고 강상우는 팔라시오스가 뛰던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역할. 실력까지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이제. 김기동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요. 후반 중반이 지나면서 인천은 더 이상의 실점을 막기 위해 5-4-1 5백으로 내려앉았는데요. 강상우는 최전방에서 배후 침투를 통해 공간을 찾아 플레이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거기 패스가 들어가고 전민광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강상우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아줍니다. 선배는 맞춰줄 수가 없네요. 강상우 선수는 이제 이어 후반 27분에는 강상우가 역전골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측면에서 내준 볼을 잡아 자신감 있는 드리블로 수비를 따돌린 후 왼발 슈팅을 때렸고 골키퍼 맞고 나온 볼을 송민규가 재차 집어넣었습니다. 송민규가 순간적으로 살짝 컨트롤을 하면서 골키퍼를 따돌린 것도 센스 있었지만 강상우가 수비를 벗겨내고 슈팅을 때린 것이 돋보였던 장면입니다. 후반 36분에는 교체 투입된 그랜트가 발등에 통증을 느끼면서 자진해서 교체 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이로 인해 김기동 감독은 올 시즌 신인이자 최전방 공격 자원인 이호재를 투입했습니다. 이호재가 들어가면서 강상우는 다시 제 포지션이죠. 왼쪽 풀백으로 옮기면서 수비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역습 시에는 기습적으로 공격에 가담해 자신의 장기인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호재 성큼성큼. 자, 빨간색 유니폼을 봤어요.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강상우 공간도 열려있고 밀고 정합니다. 강상우 열렸어요. 이호재! 공 대신 들어갔어요. 골대 안쪽으로.
이렇게 포항은 다양한 멀티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활용하며 경기를 운영했는데요. 이러한 전술은 상대에게 큰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팀의 부상 선수 공백도 완벽히 메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경기는 2-1 포항의 역전승으로 끝났고요. 2라운드 강원 원정을 떠나는 포항의 경기가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꿀팁에는 현장 취재하는 경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K리그 컨텐츠를 제작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